저는 어려운 일 겪었을 때나 일상생활에서 개인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싶은데 제 부끄러움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지도를 받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항상 제 자신을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제 부끄러움을 마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생님을 왜 만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자연의 면허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에 우리가 보면 왜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죠. 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등록대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줄로 해가지고 누가 이 줄로 써갖고 거기서 공부를 하느냐 이런 거죠. 우리 변호사 자격증이 없으면 변호를 못 합니다. 그렇듯이 하늘에 자격증이 없으면 하늘에 변호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신계의 이제 이런 일이죠. 이런 것들은 변호를 하기 위해서 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양반은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인연법으로 글로 가는 거예요. 가면 이 사람이 내가 갖춘 질량으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힘드니까 도움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도움이 되지.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들은 만큼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친구를 찾아가서 의논을 했다면 친구가 말을 하면 고맙다고 받아들이고 와야 되는 게 그게 내가 도움되는 거지. 친구한테 내가 어려우니까 가나 놓고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나도 알아. 이렇게 하고 와버려. 친구는 너를 절대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잘 배우다 보면 당신한테 누가 어려운 사람이 와요. 조금 내가 좋아지면. 이 선생한테 이렇게 힘을 좀 받아가. 좋아지면 누가 내한테 도움 받으러 와요. 선생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 받으러 오면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내가 여기서 나오는 대로 거기서 이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도움이 되고 내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어떤 일도 안 풀려요. 요렇게 줄 타고 내려가거든요, 이게. 그러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뭘 충돌을 해서냐 이거지. 모르니까. 그지? 지금은 인연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잘 들으면 되고 이 사람은 일로 인연이 걸렸으니까 바르게 이끌어 주어라고 내가 가르치는 거고 요렇게 해서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안 해도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다면 그 힘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 응? 그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목사님한테 인연 줄 수도 있고 스님한테 줄 수도 있고 일반 사회 제자한테 줄 수도 있고 이런 분이 다 제자들이에요. 하느님 제자거든요. 자기들은 뭐 나는 이거 부처님 제자다. 네가 네 각으로 부처님 제자지 전부 다 하느님 제자예요. 부처님도 하느님 제자니까 자연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두 신이 없어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헷갈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문은 이 사람이 하는 거고 이 사람은 이 자연의 법칙으로 네가 묻는 거를 대답하는 사람이에요. 인류에 누가 물어도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고 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거러지가 네 환경으로 요만큼 물으면 요만큼 답을 풀어줍니다. 대통령이 이만큼 물으면 이만한 환경을 물었으니 그만큼 풀어줘요. 재벌이 물으면 재벌 것도 풀어주고 목사가 물으면 목사도 풀어줄 것이고 모든 것을 묻는데 내한테 도움받으러 왔으니까 그만큼 풀어주고 나머지 거는 덤으로 좀 풀어주고 이렇게 나는 그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는 자연의 법칙대로 너가 오늘 사는 게 오늘의 자연이에요. 여기에 지금 어렵다면 어려운 게 지금 자연이에요.
이걸 내가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데도 모르고 잘못 살아가지고 어려워진 거거든요.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주는 거. 그런 걸. 그래서 질문을 한 사람한테 맞게 풀어주니까 우리는 동질성을 갖고 사는 이 시대에 같이 이 지구에 온 거니까 비슷한 게 많은 거죠. 그만큼 있고 나는 또 내대로의 어려운 게 다르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와서 물어가면서 풀면 내한테는 딱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 둘 이제 이게 잡아가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 법문하는 거는 이 지금 진리를 설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지금 다스림에 풀어주는 거는 천지 창조 이래로 처음이고 원시 반본할 때까지 두 분 다시 안 와요 이제.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한테 질문을 받고 많은 걸 풀어놓을 때 이것이 이 지구촌이 원시 반본을 할 때까지 인간이 원시 반본을 할 때까지 이 법은 앞으로 영원히 서일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 나면 많이 듣기만 해도 내한테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고 이 영혼이 나거든요. 그런데 육신에 보충시키는 거는 음식이라고 해요. 이게 입자를 자꾸 이어줘야지 입자가 자꾸 자기 자리 가고 이게 자기 힘을 받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음식은 육신을 보존하는 것이고 양식은 내 영혼의 질량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인간으로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내 영혼이 성장을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육신은 도구로서 연장으로서 쓰이게끔 되는데 이거는 하느님의 에너지지 내 게 아닌데 하느님한테 빌린 거란 말이죠. 이게 이걸 보존을 잘하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한테 필요한 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게 작은 양식은 일반 지식이고 큰 질량 있는 양식은 진리에서 나오는 지식을 이야기한다. 그게? 그러면 내 영혼이 질량이 차면 나는 도수가 차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게 우주 천상으로 올라가는 게 내 도수가 차면 올라가게 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들로서 이제 자기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연이 잘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잣대대지 말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세요. 그래서 만난 거니까. 그게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는 그분한테 도움받는 거고 그분은 도와주기만 하면 지는 저절로 좋아지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